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코TV의 내과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혈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혈압이 무엇일까요?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수축하면서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 혈액을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혈압을 측정하는 게 이완기 혈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각각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140에 90이 넘을 때는 우리는 그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 120에 80 미만인 경우를 정상이라고 하고, 그 사이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난히 병원에만 내원하면 긴장하셔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백이고혈압이라고 해서 진료실 혈압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140에 90이라고 적용해서 바로 고혈압이라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가정계 혈압, 즉 집에 가서 혈압을 측정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측정을 했을 때 135에 85 이상이 됐을 때는 그제서야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고, 이 외에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여기에 혈압기를 착용을 하고 나서 팔에 이제 혈압계를 나중에 분석을 했을 때 그때 주간 평균 혈압이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을 진단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치료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병원에 반드시 내원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95%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혈압에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2차성 고혈압의 원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본태성 고혈압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를 할수 있지만, 2차성 고혈압은 뭐 수면 모호흡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의 장애가 있을 때는 사실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고혈압이 치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료를 도대체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추후에 10년, 20년 뒤에 발생할 심장이나 뇌 부분에 있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 심근경색, 뇌경색 말고도 눈이나 콩팥에서도 다른 혈관 질환에서도 이 혈압이 계속해서 높으면 여러 장기들을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치료는 곧 약을 먹는 건데, 이 혈압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될까요? 160에 100이 넘다, 수축기 혈압이 160, 이완기 혈압이 100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혈압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증상이 동반되면 같이 또 혈압약을 복용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초기에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160에 100이 안 되지만 140에 90이 넘는다, 이런 분들은 그 당시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뭐 24시간 활동기 혈압을 권장한다든지, 혹은 가정기 혈압을 들여서 이 가정기 혈압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의 혈압을 측정해서 혹여나 나의 어떤 백이 고혈압이나 이런 다른 변수들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혈압을 되게 신중하게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약은 사실 평생 먹어야 되나라고 여러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혈압약을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이때 만약 고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인지기능 장애나 치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혈압을 정상 범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40에 90 미만이 되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140에 90으로 떨어뜨리다 보면 이 혈압약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상은 150에 9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140, 90이 아니라 140, 85 미만으로 좀더 엄격하게 혈압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혈압약이 부작용이 많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혈압약은 사실 혈압 낮추는 목적도 있지만 그 혈압약 자체가 나중에 콩팥이나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 약을 처방받은 주치의 선생님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시작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혹은 2주 뒤에
콩팥 수치를 확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장기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콩팥 기능이 나빠지시는 분들은 다른 콩팥의 혈관에 이상이 없는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혹여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병들을 진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고 발기부전이 된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발기부전은 일시적인 거고 대부분 그 혈압이 적응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오히려 발기부전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사실 나의 어떤 혈관 상태가 굉장히 동맥경화가 심하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혈관계 검사나 고지혈증 검사 같은 것들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혈압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제가 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혈압약이 세서 오히려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으로 떨어지신 분들 혹은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혈압약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이 혈압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나의 콩팥이나 신장, 나중에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까지 보호하는 효과가 다른 어떤 영양제보다 우수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되 평생 드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혈압약으로만 고혈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싱겁게 먹기, 체중 감량하기, 식사 조절하기, 운동하기, 술담배 하지 않는 것도 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감량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을 더불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고혈압 관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혈압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